저는 종로구 보암동 362-21번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원에서는 경찰과 소방 합동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CCTV 확인, 또 실화 가능성, 그리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은 현재까지 14헥타르 정도가 소실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 초기부터 종로구와 또 그리고 은평구, 서대문구 이렇게 세 개 지역에 대하여 민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총력 대응을 했으며 현재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화재 발생 당시에 연기가 많이 발생해서 주변에 있던 민간인들을 대피는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동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437명, 그리고 구청, 경찰, 군 534명 등 총 2,458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비는 헬기 15대, 그리고 소방차, 등짐펌프 등을 동원해서 연소방지와 진압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화재가 한 70-80% 정도 진화가 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일몰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몰되기 전까지 화재 진압을 완료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화 가능성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 가능성이라든가 실화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합동 조사 중입니다. 네. 부각산 화재에 대해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는 부각산은 화재가 없다고 확인했거든요. 네. 부각산 화재 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왕산 화재가 부각산으로 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저 중앙일보 김정민인데요. 질문 두 가지 있고요. 하나는 은평구청도 투입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은평구 쪽으로도 불길이 번지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혹시 그 불길이 번진 이동 경로를 좀 시각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세 개 구에 걸쳐서 이게 지금 화재가 발생된 상황인데 화재 자체가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뭐 크다 이걸 떠나서 지금 구역이 세 개 구역에 이제 걸쳐 있기 때문에 소방서 은평, 종로, 서대문 그리고 또 은평 소방 은평 그리고 서대문, 종로, 구청 이렇게 다 동원돼서 화재 진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있죠? 아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는 부암동 362-1번지 인근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곳이 부암동 주민센터고요.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저 위쪽을 바라보고 이쪽이 이제 362-1번지 부근인데요.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연소 확대돼서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진한 부근은 종로, 그리고 성덕사업 약수터 부근은 은평, 그리고 이 개미마을 이쪽은 서대문, 이렇게 세 개 지역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민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소 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을 했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추가
그 2차 브리핑 때도 80% 정도 진압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80% 그 불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뭐 바람이나 이런 이유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불은 이제 완전 소까지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주말이나 등산객들이 많았을 텐데 등산객 입산객들 대피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화재가 이 육부 능선 쯤에서 뒤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 개미마을 쪽에 있는 주민들을 다 대피를 시켰고요. 그 등산객들이 이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3차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4만 2천 평 정도입니다. 따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으로 따졌을 때 4만 2천 평으로 나옵니다. 3차 브리핑 마치고 다음 브리핑은 제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소개한 것 같은 분에서요.